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MG 기라도가 레전 전용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듬직한 제품 볼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큰 편이고요. 볼륨감에 비하면 잘 안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만 가동률 또한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라도가의 다양한 무장 구성도 충실히 재현이 되어 있는 등 비주류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품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습의 샤에 등장했었던 이 기라도가 네, 지온의 이제 양산기로서 등장했던 기라도가 중에 이제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레전 슈나이더의 전용기입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일반판 기라도가의 컬러 바리에이션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적인 외형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독일군의 이 방탄모를 연상시키는 듯한 특유의 이 헤드 형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형상. 네, 요것은 마치 또 이 군인과 맞물려서 이 군장을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또 되어 있는 백팩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기라도가의 컬러 바리에이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색깔적인 차이로서는 일반 기라도가가 녹색의 컬러링. 네, 색깔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녹색의 컬러링이었던 것이 이제 파랑색 계열로 색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 하나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 버니어 내부, 이 스러스터 부분의 내부가 레전 슈나이더는 주황색 계열, 일반판은 이제 노랑색 계열로 색깔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MG급인 제품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마킹 실과 뭐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전용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캐릭터 고유, 이 파일럿의 고유 시리얼이라든지 뭐 다른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레전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판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네, 붙어있는 것은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실드에는 이제 해당 기체의 넘버가 부착이 되는데 레즈는 그것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킹 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은 수량이 붙는 등 덕택의 뭐 색깔적인 외에서는 이 레즌 슈나이더 전용기라고는 하지만 많이 특색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MG급에서도 이 기라도가 시리즈가 좀 많이 큰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륨감은 상당히 크게 또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지온 계열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지휘관기들은 뿔을 가지고 있다. 네, 일반 기라도가와는 다르게 뿔이 있는 이 레전 전용기의 머리 형상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목 부분과 얼굴 그리고 이 허리 라인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 이 동력선들은 연질 파츠를 또 사용을 해서 흔히 말하는 구슬 깨기, 이러한 작업 없이 간단하게 이 동력선도 연출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컬러 바리에이션이지만 볼륨감이나 뭐 여러가지 요소들은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도가가 또 무장이 은근히 또 이것저것 잘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 손에 들고 있는 빔 머신건. 자, 네, 뭐 이름은 빔 머신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탄핵집까지 탄창도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 등에서 뭐 일반적인 소총을 연상시키는 이 라이플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라이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형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장하고 있는 형태와 하단부에 이제 그레네이드 유탄 발사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다른 형태, 총 두 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체에다가 쥐어진 형태가 이제 지휘관기용 무장이고 이 하단에다가 놔둔 이 유탄까지 있는 형태가 이제 일반 사병기 용 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사진상에서는 이제 이 지휘관기용 무장을 장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판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서브그립이 또 가동이 되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팔에 장비하고 있는 실드.
네, 지온 계열 자쿠 시리즈와 많이 비슷한 독특한 시리즈 형태죠. 위아래 커다란 두 개의 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네오지온의 문양, 네, 마킹 실이 또 되어 있는 모습. 팔뚝에는 이제 조인트를 통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 실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는 슈트룸파우스트를 고정하는 기믹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트룸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드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따로 분리가 가능해서 실제 손에 쥐고 무장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이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빔소드 그리고 빔 X 무장 자체는 이제 디스커트에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형태의 이 작은 형태와 이 연장이 되어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는 것으로 빔소드와 빔X로 각각 연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긴 형태의 이펙트 파츠, 네, 빔소드를 끼워줘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약간 이제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 도끼 날과 같은 네, 빔 형태를 장착해 주는 것으로 빔X의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활용 방법이 가능한 네, 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무장 구성으로서는 이 정도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어깨에 스파이크라든지 반대쪽에 있는 소형 실드라든지 네, 기본적인 기라도가의 무장 자체는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라도가의 바리에이션, 네, 컬러 바리에이션 제품입니다. 가동성은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 부분이 가동이 됩니다. 네, 어깨 장갑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뺄 수 있는 네, 어깨 관절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솔직히 어깨 관절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완전히 어깨가 탈골된 듯한 수준의 이제 가동률도 기대할 수가 있는 가동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굽혀보면은 네, 뭐 여기저기 장갑이 좀 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한다고 치면 생각보다 많이 굽혀지는 생각보다 잘 굽혀지는 팔꿈치 가동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좌우 회전에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허리 회전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스커트 부분에 이제 제약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좀 스커트에 따른 제약이 걸리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동폭이 좁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잘 벌어지는 고관절 가동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만 이제 잘 조율을 해주시면 아주 원하는 대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무릎.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가동을 통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 가동. 뭐 M즈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러한 가동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는 무릎 가동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발이 상당히 큽니다. 예, 발 부분이 상당히 커서 발목 가동폭 자체는 그리 크진 않지만 한 45도 정도로 이제 꺾을 수 있는 발목 유지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큰 발과 마찬가지로 이제 접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기체를 세워뒀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발목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동률은 이 볼륨감이 큰 기체들 네, 이러한 큰 기체들 치고는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잘 움직이는 어깨라든지 고관절 부분이라든지 아주 생각보다 잘 움직이는 가동률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무장을 위한 무장용 손과 액션을 위한 편손, 네, 지금 현재는 무장용 손을 잡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액션을 위한 편손이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무장손 같은 경우에는 반고정식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손 앞부분에 손가락 부분만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너는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라도가의 사병용 뿔이 없는 이 헤드
파츠도 여분으로 남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온 계열 이 모노아이 기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노아이 가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야, 머리 부분에 요 뚜껑 부분을 열어주시면 하나의 돌기가 솟아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작을 해주는 것으로, 자, 아유 좀 빡빡해가지고 좀 팍팍 돌리진 못했는데, 아까 정 가운데 있던 거에서 살짝 방향이 틀어진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머리 위에 있는 이 핀의 방향으로서 이 모노아이 위치 옮겨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라도가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이 머리 부분 유닛이 아예 따로 분리가 됩니다. 네, 안쪽에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안에다가 별매, 이 제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네, 별매에 LED 유닛을 넣어주는 것으로 이 LED 유닛에서 나오는 빛을 아래쪽에서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모노아이에서 이제 발광할 수가 있는, 눈에 불이 들어오는 이러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LED 유닛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외에는 이제 추가적인 기믹적인 요소는 딱히 없습니다. 뭐 변형 기체도 아니고요. 무장해서 뭐 다른 것들 살펴볼 내용은 없고 아주 심플한 기체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3년 10월, 가격은 4,800엔. 특이사항으로서 레전 슈나이더가 탑승하는 기라도가를 전용기 컬러로 상품화했습니다. 수많은 전투 장면을 재현하는 풍부한 무장이 부속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라도가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신생 네오지온군이 주력으로 운용한 범용 양산형 모빌슈트입니다. 1년 전쟁 당시 금명성을 드날렸던 자쿠2의 인간형 기동병기라는 설계념을 바탕으로 그리프스 전쟁에서 활약한 마라사이의 무버블 프레임이나 운동성 등의 기술과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한 기체죠. 그리프스 전쟁 때의 양산기들과 비교하면 성능상 매우 우수했다고 하고요. 기라도가 함께 동시대에 연방군이 주력으로 운용한 이 양산형 모빌슈트 재간과 비교해도 그다지 성능상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G 기라도가 레전 전용기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기라도가의 일반판의 컬러 바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레전 전용기에 맞춰서 색깔을 바꿔주긴 했지만 사실상 그 외에 레전 전용기라고 해서 딱히 특별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휘관기라고 뿔이 있는 정도,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장 종 라이플 형태가 다르다는 거. 뭐 그 외에는 제품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라도가 자체 품질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던 만큼 바리에이션 제품으로 나온 이 레전 전용기 역시 품질만큼은 좋은 편에 속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